안녕하시죠? 모든 분들이 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무섭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 우습게 생각한 독감한테 정통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했습니다. 아직 안 떨어졌고요. 내가 굉장히 좋은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요. 그 이제 오늘부터는 괜찮네요. 조금씩 나아갑니다. 독합니다. 건강 저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. 지난번 코로나도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 건 아주 심합니다. 독감. 언제부터 이렇게 감기 이런 게 강력해졌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코로나라는 건온 지구상의 문화를 바꿔놨어요. 코로나가. 앞으로 또 어떤 괴상한 놈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? 또 이렇게 멋있는 분을 그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. 이분의 키워드는 낙지 화상. 낙지 화상. 근데 여기서 화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재차 물었었죠.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어른들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예이 화상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와 같은 화상이랍니다. 어렸을 때 아버님인가 어른들이 이 화상아 낙지 화상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. 근데 그 자세한 뜻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이분께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멋있게 생기신 분은 왜 낙지에다가 비유를 했는지 그게 좀 아리까리합니다. 낙지 화상. 안경을 좀 진하게 딱 지원을 하면 좋긴 한데 그것도 잘안 되네요. 조금 더 진한 색깔 들어가 볼까요? 지금 이분 멋있는 분을 그리고 있으면서 못생긴 제 얼굴은 살짝 뺄게요. 살짝 빼고 아름다운 금붕어를 보면서 이렇게 귀 있는데 이쪽 다 있고요. 낙지 화상. 근데 낙지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는 octopus라고 돼 있네요. octopus. 그럼 문어를 제가 octopus라고 하는 거는 아는데 영어로 문어를 octopus라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낙지도 octopus라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문어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문어도 octopus. 낙지도 악터퍼스. 그래서 오징어를 검색해 봤더니 그건 또 악터퍼스가 아니더라고요. 좀 다르더라고요. 그럼 문어와 오징어와 낙지 서로 다른가 봐요.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. 인터넷 하다 보니까. 눈썹도 아주 날카롭게 생기셨어요. 세심한 작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. 그저께죠. 그저께 젠틀맨 같이 오신 분, 젠틀맨 그렸고요. 그리고 어저께 불암산 반환계님 그려. 오늘 낙지 화상님을 그려 올립니다. 이세 분께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지금서부터 한 10분 후에 아니죠. 바로 이거 보신 후에 쇼트 영상을 또 확인하시면 돼요. 쇼트 영상도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. 그건 16초짜리니까 카톡이 아니죠. 카톡이죠. 카톡에 담아서 핸드폰에 딱 집어넣으면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. 이렇게 딱 들고 보시기 좋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은 본 영상 메인 원상 영상으로 제가 이제 잔소리하는 게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별 그렇게 핸드폰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그런데.
자, 쇼트 영상은 음악을 딱 집어넣기 때문에 16초 동안 돼 있습니다. 그거를 간직하셔서 공유하셔서 간직 카톡에 간직하셔서 사용하세요. 자, 그러면 제 영상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항상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딱 되는 거 좋아요. 그리고 댓글도 될 수 있으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바로 영상 쇼트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